하는 법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야단 치는데도 기술이 있다는 거냐면, 아이메시지 들어보셨죠? 근데 아이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장면을 부딪힐 수 있을 때 툭 나오게 되나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아이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게 어법을 아예 하는 게 중요하다. 영어로는 이렇게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 하다. 왜냐면 난 여기 이 상단어법을 쓰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이 이 3단어법을 쓰시면 애들이 갈등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바로 이 어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볼펜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어도 근데 그 볼펜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그럴 때 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정확하게 네가 잃어버려서 속상해. 왜냐하면 그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이럴 때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 갖는 느낌 같을까요? 전혀 다를까요? 전혀 다. 그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두셔놓고 가끔 자 다 같이 오늘 화내는 기술인가요? 화내는 기술. 제대로 화내는. 같이 해볼게요. 네가 뭐하니? 왜냐면 난 내 마음이 뭐해? 왜냐면 난까지. 시작! 내가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그러면 난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다 딱딱 집어넣으세요. 자, 남편한테 화내는 기술. 남편한테 화낼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나까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애들한테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지. 근데 선생님한테 화낼 때 그때 씨발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근데 물론. 네가 화나는 상황이니까 하늘 수 없이 시발했지만 선생님을 판정을 하여서 문자까지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모욕죄가 된다고. 시발까지 묻지 않는다. 모욕죄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선생님께서 시작! 선생님께서 그것이 제 마음이 이런 거냐? 그 다음에 니는 누구한테 제일 화내기 어렵냐? 엄마지? 엄마한테도 근데 화를 낼 수 있어요. 엄마께서 그러시는 시작! 엄마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이제 습관이 되면 된다. 근데 제가 감동적인 게 어떤 두 형제가 사는데 엄마 아빠가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에게 그 대화를 야단치고 혼을 내고 하니까 작은 녀석이 서너 살짜리가 먹을 거 없다고 집에서 투덜대는데 큰 애가 작은 애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자꾸 짜증내니까 형이 당황스럽잖아. 냉장고 안에 봐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 이게 그래서 평화의 상담이었다. 자. 어머니들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화를 내기가 가장 어려우신가요? 시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도전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 이렇네요. 이거를 집사람이 초등교는데 집사람이 초등교는데 여기다가 붙여놨더라고 이거를. 그 애들 훈련도 시키는가 봐. 근데 자기는 정작 못했거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지니까 김치가 매운 거야. 그 김치가 맵지. 그 짜증나는 게 그 커피 뭐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핫커피를 뜨겁지 않게 어쩌자는 거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자꾸 먹고는 싶은데 자꾸 뇌가 퇴색하니까 이 김치가 맵다는 것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며느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탁 올려가지고 드디어 시장 가서 백김치를 사다가
물김치를 사다 드렸어. 그랬더니 이게 뭔 김치냐?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이 사람이 아침 밥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서운하네요. 이 백김치를 사러 시장을 세 군데나 다녀왔는데 이게 뭐지? 굉장히 낯선 상황이잖아. 저는 살짝 긴장하고 눈치를 살짝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눈이 잠시 커졌어. 처음 듣는 며느리 반응이니까. 그런데 공격받은 느낌은 들지 않죠. 적어도 아, 세금대로 그 다음부터 별 말씀 없이 그 김치를 드시더라. 여단 시민들 내 친구인데 시아버지한테도 한번 시아버지한테 야단 한번 쳐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것 같고